이러한 사람이 국민을 과연 구할 수 있을까? 국회의 문제는 이거예요. 국회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박인숙 의원과 김승희 전 식약처장이 보건복지부 법안심사 소위원회 10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. 이런 사람이 꽉 막아서 GMO 완전 필수가 국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. 원창국 선생하고 그때 몇 분이서 같이 국회의원 쫓아다녔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국회에서 거의 불가능해요. 이 박인숙 의원, 이 양반이 아까 말씀드린 이 양쪽을 다 GMO 완전 표시돼서 놓고 며칠 전에 예방접종 거부 시 50만원 과태료를 개정한 국회에 제안했어요. 저게 무슨 법안이야? 이게 이런 사람이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. 무식하다 진짜.